이어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DB 관련되는 부분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X 환경에서 먼저 이런 걸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멀티미디어 크리에이트 비디오, 럼블 멀티미디어 크리에이트 비디오, 비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타이틀, 뉴 비디오, URL을 이렇게 해주고, 타이틀 이렇게 주고, 디스크립션 이렇게 주고 해서 크리에이트 비디오 해서 만드는 거죠. 만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명령은 어디에서 실행되는 건지를 보시면은 럼블 릴레이션십에서 럼블이죠. 럼블의 라이브러리에 멀티미디어죠. 멀티미디어 컨텍스트가 얘잖아요. 얘에 있는 크리에이트 비디오 이 부분입니다. 얘를 실행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비디오 체인지 셋 어카운트 유저를 받고 그리고 어트리뷰트 받고 해서 비디오 체인지 셋, 액트 체인지 셋, 풋 어소시에이션, 유저 리포 인서트까지 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다 담는 것까지. 자, 요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있는 요 내용이에요. 럼블 크리에이트 비디오에서 리턴 되는 값을 비디오 담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렇게 넣어 봅니다. 이렇게 에러가 떴죠? 에러가 떴던 이유는 지금 보시면 로그아웃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로그아웃 돼 있는 상황에서는 비디오를 만들 수가 없죠. 그죠?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비디오는 누구한테 속하나요? 유저에 속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로그인을 해두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좀 전에 명령어를 다시 넣겠습니다. 역시 에러가 떴네요. 무슨 에러가 떴나요? 럼블 멀티미디어 크리에이트 비디오 이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지금은 로그인, 로그아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컨트롤러, 럼블 웹에 멀티미디어 컨텍스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현재 유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저. 아직까지 우리 유저를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니라 제가 하나 따로 복사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유저에서 어트리뷰만 가지고 그런 다음에 비디오를 만들어서 비디오를 인서트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디오에 만약에 유저가 없으면은 빠꾸 먹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비디오 체인지셋 볼까요? 비디오 체인지셋에 유저가 필수 항목이 아니죠. 필수 항목이 아니니까 먹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체인지셋에 비디오 어트리뷰트에 유저 항목이 없다는 것 일단 들어보자. 자, 이 상태에서 하면 역시 안되고 리컴파일하고 그런 다음에 넣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죠? 제대로 들어왔죠. 들어갔는데 들어간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insert at id 3번이고 new 비디오고 그리고 우리가 줬던 주소 example.com 타이틀까지 들어있죠. 그런데 유저 항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er is not loaded 되어 있어요. association user is not loaded. 그죠? 현재 유저도 사실 없어요. 없죠? 로그아웃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 되어 있네. 로그아웃을 하더라도 로그아웃을 하고 같은 내용만 조금 바꿨어. another video another video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다른 건 없겠죠. 지금 여기에 고유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another 이렇게 해서 넣죠. 야, 그래도 여전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로그아웃된 상태에서도 잘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아이디가 4번으로 바뀌었죠. 좀 전에 3번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another 비디오 들어있습니다. another new 비디오. 그죠?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었죠. 넣을 수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래서 이제 비디오의 유저 부분만 따로 뽑아서 본다면 이 부분이 리턴되는 거잖아요. user is not loaded. 그죠? 그런데 이제 럼블 웹 프리로드에서 비디오 유저에서 비디오를 보죠. 프리로드 했습니다. 프리로드 하니까 유저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유저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프리로드.
지금 닐이죠. 닐. 그죠? 닐. 비디오의 유저를 보시면은 이렇게 닐 뜨는 거잖아요. 만약에 로그인을 한 상태다 라고 한다면은 좀 다르게 뜨겠죠. 로그인된 상태에서 지금 로그인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비디오를 하나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뭐 이름을 또 뭐로 바꿀까요?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만 Still Another 해서 넣습니다. 이번에는 유저가 어떻게 됐나요? 유저, 여전히 유저에서 날 로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프리로드를 넣어볼까요? 프리로드 하면은 유저가 어떻게 되어있죠? 여전히 닐이에요. 우리가 지금 로그인을 했습니다만 IEX 환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로그인을 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유저는 닐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럼블 리퍼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비디오가 로그인 로드 된 상태로 만들려고 한다면 명령을 이렇게 줘서 될 게 아닙니다. 다르게 줘야 돼요. 그죠? 어떻게 줘야지 실제로 지금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 레드라피즈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날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에 레드라피즈가 나타나게끔 여기 있는 코드를 입력 코드를 바꾸셔야 돼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제가 남겨놓을게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액터의 그러니까 액터 체인지셋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죠. 그래서 액터 체인지셋 럼블 리퍼 럼블 카운트 겐 유저 바이 유저네임 허세 발림 해서 유저를 데려오는 겁니다. 지금 언제 우리 유저 속에 허세 발림이 있죠? 넣었잖아요. 지난해 섹션에서. 그죠? 그런 다음에 요 체인지 셋 비디오 지금 우리 만들어 놓은 비디오입니다. 비디오에 유저네임을 허세 발림으로 넣은 거예요. 넣는 것을 이렇게 put association 유저 이렇게 해서 어소시에이션을 넣을 수가 있죠. 왜냐하니까 우리 이미 비디오를 그렇게 만들어뒀잖아요. 그래서 닫아놓고 다시 리스팅에서 비디오에 보시면은 비디오 체인지된 부분 이 부분이죠. belong to user가 돼 있으니까 이 user에 따라서 얘를 얘에 따라서 요 명령어가 먹혀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비디오의 업데이트 리포 업데이트입니다. 체인지셋 비디오 그 비디오 유저 보는 거예요. 이 명령어죠. 이 과정을 같이 보면 이렇게 딱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네임 호세 유저가 이런 유저를 불러서 넣었습니다. 넣었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유저를 비디오 유저 뽑아보게 되면 럼블 어카운트 유저에서 얘가 이만큼 나오게 되죠. 이해되시죠? 이전에 좀 전에 제가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고쳐야 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체인지셋 비디오 체인지셋.체인지 비디오를 체인지셋의 체인지 펑션 이 체인지셋은 이 액도 체인지셋입니다. 체인지 펑션에 비디오를 던져놓고 그런 다음에 먼저 넣어야 돼요. 이렇게 초기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체인지셋 put association 어소시에이션을 담으라 말입니다. 지금 비디오에서 어소시에이션은 뭐예요? 어소시에이션은 얘가 아니라 얘에서 얘 어소시에이션이 유저와 카테고리 두 개가 있어요. 그죠? belong to가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래서 has many도 마찬가지 어소시에이션이죠. 근데 지금은 belong to가 있으니까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이 코드를 잘 보시고 이 코드 가까이 하는 역할이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디오 마찬가지 럼블웨어 멀티비디오 비디오.id 리포 캐시네요. 이번에는 프리로드하고 비디오의 유저를 프리로드하고 다음 액토 어소시에이션 비디오 유저 퀘리에서 리포 1 퀘리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요 내용과 여기 있는 이 내용이 같은 역할이에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한 역할이 같습니다. 각각의 코드 내용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업데이트도 우리 좀 바꿔줘야 될게요. 자, 이렇게 지금 비디오 부분을 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부분을 좀 살펴본 겁니다. 이 부분에서 DB 부분에서 바뀐 부분들을 특히 프리로드가 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풋 어소시에이션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나요? 리포겟 액토 어소시에이션. 그죠? 액토 어소시에이션이 한 역할이 무엇인지 얘를 실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여기 또 다른 부분도 좀 바꿔줘야 되겠죠? 유저 컨트롤러도 좀 바꿔줘야 돼요. 유저 컨트롤러를 어떻게 바꾸셨나요? 이미 바꾸셨죠? 유저 컨트롤러 됐나요? 여기서 유저 컨트롤러를 이렇게 바꾸셨죠? 그죠? 오센티케이트를 가져왔습니다. 오센티케이트. 그러니까 가져온 게 아니라 유저 컨트롤러에 있는 오센티케이트를 오스로 넘기고 옷으로 넘기고 그런 다음에 얘를 어디 럼블 웹의 컨트롤러 부분에다가 해서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오고 임포트 했죠. 임포트 한 것을 유저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이렇게 플러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자기 것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비디오 멀티미디어 역시도 이전에서 좀 달라진 부분을 볼까요? 원래 우리 멀티미디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자동으로 우리가 만든 생성한 데이터인 내용이에요. 여기 멀티미디어입니다. 그것을 한번 이렇게 먼저 바꿔준 부분 뭐가 바뀌었나요? 여기 좀 딱히 바뀐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오진 않네요. get 비디오, list 비디오, get 비디오, update 비디오, delete 비디오. 그죠? 요거는 다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create 비디오 마찬가지. 얘도 create 비디오도 이전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create 비디오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그렇죠. 바뀐 부분이 있네. act change set. put association을 넣었네. 그죠? 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요 부분. 왜 바뀌었는지 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더 바뀐 부분을 볼까요? 이번에도 2에서 바뀐 부분. 그래서 액도 체인지 셋 두 번째 바뀐 부분 유저 비디오즈 퀘리라고 하는 것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요거 좀 이렇게 볼까요? 보시면은 리스트 유저 비디오 리스트 비디오에 있는데 거기다가 유저 리스트 유저 비디오에서 특정한 사용자가 만들어진 비디오들만 보는 방식. 그죠? 리스트 유저 비디오. 리스트 비디오는 모든 사용자들이 만들어둔 모든 비디오를 한꺼번에 보는 겁니다. 그죠? 그 특정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리스트 유저 비디오. 이거는 이전에 없던 거죠. 없던 펑션을 새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죠? 유저 비디오즈 캐리 해서 불러온 겁니다. 유저 비디오즈 캐리는 밑에 있죠. 유저 비디오즈 캐리. 퀘리 어카운트 유저 다음에 요 방식으로 해서 각각의 비디오를 데려온 거예요. 요게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비디오에서 요런 부분을 봤죠. 요렇게 해서 비디오 각각의 특정 사용자의 비디오를 불러오는 메커니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겐 유저 비디오 불러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부분은 특정 사용자의 비디오를 가져올 수 있는 요 펑션을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요만큼이 새로 추가된 거죠. 그죠? get user 비디오는 특정 사용자의 특정 비디오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디를 가져오는 하나 더 넣은 거예요. 요렇게 바꿔줬습니다. 요게 바뀐 부분. 그리고 컨트롤러 부분에서도 바뀐 부분은 지금 좀 전에 본 것이 그 컨트롤러죠. 유저 컨트롤러 본 것이고 멀티미디어 바뀐 부분을 살펴봤었고 비디오 컨트롤러가 바뀐 부분을 볼까요? 멀티미디어 체인지가 하나 더 있네요. 셋. 비디오 컨트롤러 하나. 잠깐만 다시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체인지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멀티미디어 체인지에서는 이렇게 크리에이트 비디오 해서 여기 한번 추가되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리스트와 객과 유저 비디오가 추가되었고 자, 세 번째에는 요 세 개 추가된 데에다가 get 비디오에서 비디오 아이디 특정한 비디오 아이디를 불러오는 펑션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또 딱히 달라진 건 없죠. 그렇죠? create 비디오, change 비디오
체인지 비디오에서 에디트 기능을 또 하나 추가를 해놨네요. 그죠? 요거는 체인지 비디오는 처음 만들어진 요 부분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추가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자동으로 파일을 구성을 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트 했을 때 만들어진 것들 리스트, 겟 이것도 원래 있던 거네요. 저도 헷갈려요 지금. 리스트, 겟,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 체인지. 그래서 이걸 CRUD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CRUD인데 자 리스트 원래 있던 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거기다가 추가한 것이 무엇이고 그죠? 추가한 것들은 이 부분이죠. 처음에 추가한 것은 이 액트 체인지 셋에서 크리에이트 비디오의 어소시에이션을 추가한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추가한 것은 리스트 유저 비디오와 겟 유저 비디오 그죠? 유저 비디오즈 캐리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했죠.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그대로 있던 그대로입니다. 체인지 비디오까지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박힌 부분이 리스트 유저 비디오, 겟 유저 비디오 마찬가지 동일하고 프레이비 펑션 그대로 있고 나머지 부분도 동일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달라진 점이 눈에 띄지 않네요. 바로 한눈에 띄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유저 비디오 캐리 부분도 그대로이고 그죠? 캐리 또 동일한 방식이고 업데이트 비디오도 여전히 동일한 방식이고 세 번째는 뭐가 달라졌는지 눈에 뜨지 않아요? 얼리아스도 마찬가지 동일하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십시오. 2와 3의 차이점. 제 눈에는 지금 2와 3의 차이점이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OS 체인지 유저 컨트롤러 부분 달라진 부분 봤고 비디오 컨트롤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비디오 컨트롤러에서 자동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 그대로예요. 컨트롤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덱서 원래 우리가 제너레이터로 구성된 형식이 지금 이 형식입니다. 여기서 딱히 달라진 것은 없죠?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비디오 컨트롤러 2 와서 달라진 부분은 뭐냐니까 여기서는 지금 아규먼트를 두 개의 컨과 요 옵션 맵이죠? 두 개를 받도록 아규먼트가 되어 있어요. 컨과 옵션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컨과 파라미터 옵션입니다. 옵션 이렇게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 둘씩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이렇게 current user를 받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세 개를 받도록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자가 누군지를 이 컨트롤러, 비디오 컨트롤러에서 아규먼트를 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바로 액션입니다. 그렇죠? 액션은 이건 원래 컨트롤러에 정의되어 있는 디폴트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새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규먼트를 컨 dot param 컨 assign current user 가져왔죠? 그죠? 요 아규먼트 이 세 개 요 세 개를 받도록 모든 액션들 name 이 액션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러 모듈에 있는 펑션들이 다 펑션들의 이름이 액션 name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듈은 현재 모듈 현재 모듈이니까 비디오 컨트롤러죠. 비디오 컨트롤러 비디오 컨트롤러에 있는 모든 펑션들은 아규먼트를 이렇게 전달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 요 세 가지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과 컨파람과 컨어자인의 current user 그죠? 세 개 아규먼트로 개수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액션이라고 하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프로토콜 일종의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을 새로 정의함으로 해서 이 컨트롤러에 있는 펑션들이 동작하는 방식 패턴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비디오 컨트롤러에 추가한 거예요. 이제 크런트 유저를 넣어준 이유는 뭐냐니까 이렇게 해서 크런트 유저를 계속해서 쓸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비디오즈, 멀티미디어, 리스트 유저즈에서 크런트 유저. 비디오 컨트롤러는 전부 다 디폴트로 자기가 만든 비디오들만
나열하거나 보여주거나 편집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비디오를 매칭을 시켜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살펴봤었죠? 자, 요 내용으로 해서 이 뭐예요? 제 6장에서 제너레이터와 릴레이션십 부분을 쭉 살펴봤는데 요거로 끝이 아니라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다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보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요 릴레이션십에 있는 리스팅이 아니라 요 럼블이죠? 요 럼블 앱을 코드를 보지 않고 그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루 정도 연습을 하십시오. 연습을 하신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끝내시면 됩니다.